고민의 꼬리를 자르자.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고민하지 말라. 요즘 사회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많다.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자신이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. 고민이나 걱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그 고민이 커지고 점점 그 걱정거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민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이 필요하다.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. 자신이 처음에는 A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는 Z라는 고민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고민 행렬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. 그래서 고민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이 필요하다.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거리이다.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고민을 만들어 그 고민을 키우고 그 고민의 늪에 빠지는 것은 절대 지양을 해야 할 마음 자세이다. 자신이 고민의 늪에 빠질 때쯤에는 스스로가 100년도 못 살면서 왜 내가 1000년을 고민하지? 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.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러므로 자신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서 점점 그 고민에 빠져들 때는 100년도 못 살면서 내가 왜 1000년을 고민하지?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면 그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.